안녕하세요. 저는 심청입니다. 저의 고향이자 자연 속의 청정고을 곡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곡성 옥과면의 설산은 전남과 전북의 경계를 이루며 설산의 낙조는 곡성 팔경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설산은 멀리서 보면 눈이 쌓인 것처럼 정상부 바위벼랑이 하얗게 빛나 설산이라 불려왔는데요. 설산의 이러한 특이한 산세로 인해 명당에 얽힌 설화가 유난히 많습니다. 설산. 먼 옛날 설산은 기러기 형국 또는 사자 형국이라 하여 명당이 많은 곳이라 전해옵니다. 설산은 역사적으로 볼 때 금강 이북 지방에서도 잘 알려진 명산이며 정감록 비결에 설산의 동쪽 심리는 세상의 어려움과 재난을 면하는 피난지처라 하였으니 설산은 예로부터 국난이나 각종 사화 등으로 인한 연좌제의 화를 면하기 위해 은근히 비전되어 온 피난 거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정착한 예가 옥과 근교의 토착 성씨인 김, 박, 허, 강, 김씨 등의 문중사에서 발견됩니다. 설산이란 이름의 유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신라시대에 창건됐다는 수도암이라는 암자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데 산과 암자를 연계하여 부처님이 수도를 했다는 팔도 성지 중 하나인 성도를 따라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바위산의 광석질이 유리 원료인 규사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멀리서 보면 눈처럼 하얗게 보인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온 설산과 연관된 대표적인 풍수혈을 살펴보면 사자가 하늘을 우러르고 있다는 사자앙천혈과 해가 연못으로 떨어진다는 일락함지혈을 들 수 있는데요. 명당이라는 두 혈은 아직도 그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설산 자락에 있는 오래된 사찰로 신라 고승인 설두 화상이 수도했다고 전해지는 수도암이 있으나 그 당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지요. 지금은 1928년 임곡덕 보살이 창건한 암자가 그 터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